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것들은 그리고 일단은 그냥 그것들은 뭐 무엇무엇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들은 나의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던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They are friends. 아, 내 친구들이 아니네. They are 그러면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어요. frien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일단 친구니까 일단 친구 소개하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뭐또 장황하게 또뭐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뭐 장황하게 얘기 설명 잘안 하는데요. Who are you?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시니? 이게 궁금하다고 했고요. 묻는 말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친구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are they?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 여섯 가지 질문 또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왜 이제 영어로 When? when Where? where Who? who What? what Where? Who? What? 모르겠고 Why? 어떻게? 어떤 How? 자, 또 알고 있네요. 그들은 누구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 묻겠어요? Who are you? 아, 잠깐만. 그들은 누구니? 그들은 Who are they? 또 나한테 물어보고 눈치 보죠. Who are they? What are they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하니? 그들은 무엇을 하니? 그것들 What they do? 네? 아, what do they do? 무슨 뜻이게? 그들은 무엇을 하니? 누구의 뜻은? 두의 뜻은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 씨하는 중에 도저히 없는데 거기서 두고 묻는 말 만들라고 두 속에 들어있던 두가 여기 와 있네요. 네. Okay, 그들은 뭐 하니? What do they do? What are they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무엇이니? 그것들은 뭐야? What are they?
지금 그들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봅니까? 그들은 누구니라고 물어봅니까? 이들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Who are they? 오케이. 그래서 걔들 누구야? 걔들 내 친구들이야? 아, 그들은 친구들이야? Who are they? They are friends.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왜 이런 게 붙어 있나요? 일단은 friends가 그냥 친구 딱 한 명을 딱 말하는 거니까 s를 붙이면은 딱 여러 명을 딱 말하는 게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friend의 뜻은 뭐고 무슨 시예요? 친구. 무슨 친구고 무슨 시예요? 하나 씨, 어떤 씨? 하나 씨, 어떤 씨? 그리고 하나 씨, 어떤 씨? 씨가 왜 이렇게 요즘 생각이 안 나죠? 하다 씨 어떤 씨? 양열치 루파니 하다 씨도 아니고 어떤 씨도 아니고 네. 너무 씨는 애들 아니고 이름 씨 바로 어제 했는 거 아니에요? 이름 씨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랬죠. 뭐가 이름 씨? 이름 씨는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선생님이 어제 이번에는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지 않나요? 제가 이러면서 설명했죠, 이렇게 하고. 일단 이름 씨는 비동사 앞에 딱 이제 붙일 수 있는 아 비동사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이름 씨야? 어? There is a boy. 뭔 뜻이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남자 아이가 있다. 어떻게 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건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 자 어쨌든 그럼 얘 이름 씨란 말이에요? 앞에 가 있었지구나. 어떻게 어제 설명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까? 머릿속에 뭐 지우개라도 넣어놨어요? 선생님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니까 또 가르칠게요. 또 가르쳐봤자 근데 무슨 소용 있겠어요? 바로 어제 설명한 걸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어? 이번엔 좀 보람을 느껴봅시다. 너 누구야? 저 김민성이요. 응. 김민성은 네 이름 아니야? 네. 어? 이것은 무엇이니? 펜이요. 응? 이 물건 이름 아니야?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펜이라고 그러고 누군지 물어봤더니 김민성이라네. 어? 어제 똑같이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혹시? 했어요. 어?
맞아요. 어제 들었던 설명.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할 때 뭐에 대해 설명한 것 같은데? 대열에서 뭐 할 때 그 대열을 설명하고 한데. 대열은 그 거기에 거기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아무 뜻은 없지만 비동사를 비동사를 있다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there is a boy의 뜻은 거기에 그 남자 거기에 그 남자 아이가 있다. 아 잠깐. 이게 there의 뜻은 그러면 거기에란 뜻이에요 여기.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죠. 써놨는 걸 한번 잘 관찰해봐요. There is a boy는 그래서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1번 뜻이에요? 아니 그냥 아무 뜻이 없다고. There is a boy의 뜻은 뭐라고 내가 얘기해줬습니까? 남자아이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There은 첫 번째 뜻은 그냥 거기에 라는 게 안 어울리니까 두 번째 뜻은 아무 뜻이 없는데 비동사 왜 안 어울려요?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거기 남자아이가 있어.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There?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there. There is a boy there. There is a boy there. 얘 없애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왜 그럴까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얘는 2번 뜻이고 얘는 1번 뜻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죠? 비동사 연결. 아. 그리고 어제 수업할 때 이랬어요. 아 오늘은 세 가지 배울 거야. 간단한 명령하는 거 하고 정체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존재 유무. 존재 뭔가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한다고 배웠어요. 이런 표현할 때 그러면 우리말로 뭐뭐가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쓴 하다시가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아무 뜻 없는 there랑 비동사랑 같이 쓴다고 얘기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자, 설명하면 기억 좀 합시다. 뭐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는 게 그게 공부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구구단 외우고, 3학년 때도 구구단 외우고, 4학년 때도 구구단 외우고, 5학년 때도 외우고, 6학년 때도 외우고, 중학교 때도 구구단 외우고 이래야 되겠네. 어? 응? 공부 그렇게 합니까? 어?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6학년 때도 구구단 외우라고 계속 하면 구구단 외울 시간 줘요? 아니요. 응? 한 6학년 좀 되면 구구단은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응. 왜 그렇죠?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걔들은 친구들이에요. They are friends. 걔들 누구니? Who are they? 묻고 답하기. Who are they? They are friends. 아 참, 그나저나 이거 보면 어제 뭐 얘기 들었는 거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 규칙 복사형이요. 뭐라고? 규칙 복사형이요. 복사? 아, 예. 규칙 복사형이야? 복사형이 아니고 잠깐 규칙 복사 아니었는데. 뭐라고? 복수형, 복수형. 규칙 복수형. 네, 규칙 복수형. 규칙 복수형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규칙 복수형이 일단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S가 붙으면은 규칙 복수형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뭔데? Waters. 물틀? 이거 어때요? S 뭔가 규칙 붙었으니까 물 들이죠? 네. 이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셀 수가 없으니까. 그 셀 수. 내가 규칙 복수형 설명하라 그럴 때 네가 뭘 하나 빠뜨렸는데요? 셀 수 있는 셀 수가 있는가 없는가도. 알겠습니까? S 또는 ES를 붙여서 여러 세 형태를 만드는 걸 보고 셀 수 있는 이름시 명사에 S를 붙이거나 또는 쓰즈 쉬취 소리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 그냥 S가 아니고 ES를 붙여서 쓰즈 쉬취 소리 나는 읽어볼까요? 쓰즈 쉬취 소리 나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벤치? 벤치. 벤치. 벤치는 공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긴 의자를 벤치라고 하죠. 그렇죠. 무슨 시야? 이러시오.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벤치 여러 개를 표현하고 두 개 이상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Benches. Benches라고 벤치, 표현한다. 예.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Yes. 단어의 끝 소리가 스, 즈, 쉬, 취 소리로 끝나면. 그냥 S가 아니고 ES를 붙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친구란 뜻의 Friend. Friend는 스, 즈, 쉬, 취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드 소리로 끝나니까 그냥 S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걔들은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묻고 답하기. 그래서 my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뭐 영어로 바로 생각하기 힘들걸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지 해볼까요? 그들은 누구의 친구들이니?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이 전에 누구의가 뭔지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이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혹시 봅시다. 누구의가 뭐였더라? 누구의... 잠깐만 가봐서 나오세요. 뭐였지?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친구들이? Whose friends are they? 뭐라고요?
여기 whose friend가 어디 있습니까? Whose friends are they? Whose friends are they? Whose friends? Whose friends are they? Are they? 그래서 whose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뽑았더니? Whose friends are they? Whose friends are they? 했더니?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은 그림들이에요. They are my picture. PIC, 그 다음? PTHER. THER. S. 이렇게? pick 할 때 그 다음에 그 ch인 거니? 아, ch 이렇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중1인데 스펠링 이렇게 몰라가지고 수행평가 어떻게 하려고? 빨리 좀 늘어야 될 텐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소리 뭐예요? 픽. 픽터. 자, 근데 위에 보이는 한글하고 이 영어 뜻이 똑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아, 그냥 뇌에 자꾸 마이를 넣어, 이게 다음 거 넣어버렸구나. 마이를 빼버리면 되죠. 오케이, 그것들은 사진, 그림들입니다.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아우, 진짜 S를 붙여야 되는데. 소리를 정확하게 안 내니까 스펠링도 맨날 기억이 안 납니다. Pic.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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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picture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they? 그렇죠.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are they? What are they?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picture는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오케이, 지금 하나가 여럿이다. 하나가 여럿이다. 그 뜻이 말하는 건가? 지금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러 개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데이랑 그리고 S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개수가 맞아 들어가지 않죠. 네.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네. 왜, 왜요? 이시 그것이잖아요. 여러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좋아요. 자, 계속해서 They are my pictures. Pictures 한번 써볼까요? P-I-C-T-U-E-R-S. R-E 반대가 됐구나. 20번 정도 써야 되겠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They are my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것은 그것들은 누구의 사진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일단은 누구니까 Whose pictures are they? 묻고 답하기
Whose pictures are they? Whose pictures are they? 했더니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Okay. 근데 그냥 쓰기 하는 걸로는 열심히 수행평가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틀리면 딱 하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온 거 맞아요? 소리 내서 내가 꼭 쓰라 그랬고요. 몇 번 정도 소리 내면서 썼습니까? 한 열 번. 10번 정도? 그럼 이제부터는 20번 써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보자 이거. They are clothes. 써볼까요? She is. Clothes. 소리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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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th. 그것들은 옷이에요.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그러면 clothes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좀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아. What are they? They are clothes. 묻고 답하기. What are they? They are clothes. 묻고 답하기. What are they? They are clothes. What are they?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my clothes. He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것은 누구의 어떻게냐 물어보는 거니까. 푸스 Whose are they? 아, 잠깐만, are they가 이제.
Whose clothes are they? Whose clothes are they?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누구의 옷이니? 네. 꽃다파기. Whose clothes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한 번 더. Whose clothes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Whose clothes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shoes. Shoes 없어 볼까요? S-H-O-U. Let's see. I... Yes. 그냥... 뭐 다 틀립니까? 어? 이제부터 열 번 쓰기 한 거 나한테 매일매일 제출하세요. 들고 다니면서. 네. 알겠습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보자, 그것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네. 묻고 답하기. What are they? They are shoes. They are shoes. They are my shoes. Ah, they are my. They are my shoes. 아닌가요? 맞아요. 나 샀고. 오케이.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그것들은 가위예요. They are scissors. Scissors 한번 써볼까요? S-C? 아, S-C. S-I. C. S. 아, 그냥 C하고 S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단어 씁시다. S-I. S-S. O R S S C 아깝네요. 아깝 아쉽네요. 이거. 아쉽네요.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어쨌든 프렌즈는 선생님이 확인 안 해봐서 프렌즈 한번 써볼까요? F O R I 그래. ENTS. Friends 빼고는 scissors 틀렸고, shoes 틀렸고, clothes 틀렸고, pictures 틀렸습니다. 수행 평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